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두 가지로 하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서 끝까지 영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길이의 의미도 있지만 그냥 자체로 멈춰버리는 그게 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지도 않고 흘러오지도 않고 항상 현재로 머물러 버리는 그 상태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그치? 뭐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유한한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을 바꾸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 표현을 이렇게 꼭 알기를 원한다. 이것도 알기를 원하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말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너무 이게 수준 있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게 잘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다. 그 말도 맞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그 말도 맞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인간 세계는 뭐가 있었고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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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게 물질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억만 년이 됐건 뭐 수십억만 년이 됐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십억만 년이 됐어도 내가 사는 건 그냥 8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수십억만 년 됐다고 해서 내가 수십억만 년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조금 살다 가고 조금 살다 가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냥 80년 살다 가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인간은 잘 들으세요. 인간은 이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인간은 이때는 없었어요. 여기서 생겼어요. 그죠? 여기서 생겼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냥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긴 인간은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3시제로 나눠보면 첫 번째 이 영적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 세계? 영적 세계. 이때는 누구만 있었다? 하나님하고 천사들만. 영적 세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다? 물질, 인간 세계가 나왔어요. 이때는 인간이 이제 여기서 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긴 또 뭐도 있어? 짐승도 있단 말이에요. 짐승. 그렇죠? 인간만 나온 게 아니고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나무. 그러나 이 짐승과 나무 이런 천지를 창조한 이것들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궁금한 거 안 가져봤어요? 저 손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원앙 소리. 진짜로 여러분은 분원해요. 이게 전혀 이 감도가 굉장히 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만 다니니까 잘 모르지. 나는 전국을 다녀보니까 알지. 그러니까 저 소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먹으면 돼.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저 닭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돼. 저 개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묻어야지 개는. 어떻게 개를 여자가 먹냐? 그거는 모르게 먹어야지. 그러나 사람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묻어야죠. 묻어야죠. 그러면 왜 다 먹는데 사람은 안 먹을까? 에?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에? 식인종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통해요? 식인종이 인간 세계에 나와가지고 목욕탕 가서 뭘 느낀 줄 아세요? 목욕탕을 가더니 화를 벌컥 내더니 누가 내 밥을 다 물 말아놨냐고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존재가 아니고 뭐 하는 존재예요? 묻어야죠. 왜 그러냐?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육은 이 세계에 80년 살다가지만 영혼은 영원히가. 그러니까 아하, 짐승이나 나무는 뭐가 없구나? 영혼이 없구나.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 인간을 영혼이 없는 동물적 존재로 봐버린 게 무슨 사관이요? 유물사관이라. 유물사관. 그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어디 사회요?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어디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 있네, 이 밑에. 에, 에. 그러니까 유물사관으로 보면 사람도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나 짐승이다, 그 말이죠. 그거는 인간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죠. 답이 다 있다니까? 답이 다 있어. 사람이 몰라서 그러지.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 아니야. 아이고, 알아, 목사님이. 알아. 가봤어? 죽어봤어? 안 죽어봐도 알아, 이 등신아. 적어도요, 모르겠어. 난 내 말이 꼭 맞다고 하면 적어도 뭘 하나 하든지 이게 불우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찍는 거. 이 회중을 찍을 때는 밝은 모습일 때 딱 찍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웅장하게 드러나게 찍는 게 잘하는 거요. 멍하고 있는 사람을 왜 찍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딱 와서 아, 이 구도를 내가 잡아서 어디서 돌려야 이게 되겠구나 그걸 딱 봐가지고 그림을 그리든지 이쪽으로 나왔다는 게 성가대를 못 찍겠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지를 말았어야 돼. 이쪽으로 나가서 쫙 해서 예. 아유 진짜 별걸 다 얘기하네. 할아버지를 내가 전도했어요. 할아버지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다 그만이요. 죽으면 그만 아니요. 예수 믿고 보면 아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몰라. 죽었는데 뭘 알아. 왜 몰라요. 죽어도 다 알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뭔 목사님이 고집이 그렇게 세. 아 그런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지. 시체가 뭘 알아.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죠. 응.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굳이 왜 지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끝인데 괜히 자손들 제사 지낼 돈 만들고 귀찮기만 하지. 왜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뭘가 얻어먹는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재산은 지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아는 거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걸 안다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 맞아요. 계셔. 이래야 되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계셔.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아이고 안 계셔. 안 계신다고 해놓고 엄청난 일 딱딱하면 첫 번째로는 말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하냐 그 말이에요. 없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심하지.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는다는 게 뭐냐? 잠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비슷한데 흔들어 깨서 일어나면 자는 거고 못 일어나면 죽은 거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주무시다 보면 꿈꿀 때가 있죠. 내 심령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내가 뭐 장로냐 부목사냐 무슨 뭐 권사냐 뭐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목사고 보시고 그만두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내가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밤새워 성경 봤을 때가 언젠가. 이게 다 옛날 추억이야. 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가 딱 시작되면 그냥 다 그만두고 뭐 받는 데만? 은혜 받는 데만 신경. 근데 또 어려운 게 나같이 이런 강사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강사는 뭐하고 있냐 이거요. 안내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줄을 몰라서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강사하고 이렇게 말하는 강사하고 어떤 강사가 더 수준이 있는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주무실 때 나는 꿈꾸는데 움직이는 내가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는데 꿈에 좋은 일이 뭔 일이에요? 여러분 꿈꿨을 때 좋은 일이 돈 주는 거지 뭐. 꿈에서도 돈 주는 것은 기분이 좋더라고. 나는 그런 거 막 동전이요 우리 집 마당에 막 20거더라고 동전이 꿈에. 그놈을 막 다 쓸어서 모았더니 막 산더미같이 동전이 막 누런 동전이 막 꿈속에서도 얼마나 좋던지. 내가 그 꿈속에서 그렇게 좋은 꿈을 꿀 때 아이고 많으면 뭐디요 다 꿈인 거 그럽니까? 깰 때 깰망정 꿈에도 기분이 좋죠. 깰 때 깰망정. 예. 아이씨 꿈이네 그냥. 그때 딱 맞는 노래가 있잖아.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그게 아쉽다 이 말이요. 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현찰을 수북이 쌓아놓고 깨버렸으니. 그런데 이런 꿈이 아주 안 좋죠. 가위 눌리는 꿈. 누군가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생시에는 가다가라도 잡힐 텐데 꿈에는 막 걸음이 안 뛰어져. 꿈에는 걸음이 그때 막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쫓아올 거 없어. 꿈이요 깨문 것만이요 그럽니까? 으씨 걔 꿈이었네. 깰 때 깰망정 막 식은땀이 쭉쭉 나죠. 자 그때 그게 깨니까 꿈이지. 안 깨고 계속 그 상태로 가면 그걸 죽었다고 땅에선 3일 있다 묻는다 그 말이요. 죽어봐야 죽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식이 없고 깨닫지를 못해 이미 사람은 살면서 죽음을 알고 죽으면서 삶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러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살다 죽어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야. 끝난다는 건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육신이 끝난다는 거지. 그의 영혼은 영원히 간다. 육신은 여기까지만 가고.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이것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 구원받으라 그 말이 이거. 영혼이.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사람은 죄를 져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이놈 마귀는 이놈 귀신들은 왜 귀신들은 만약에 귀신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이놈 마귀가 회개하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 그죠? 근데 이놈 마귀는 회개도 안 하나? 그게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왜?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어버리면, 인간이 죽어버리면, 육신이 떠나면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한 천사는 영원히 타락한 거고 한 번 타락한 인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음이 인간과 천사들과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인간 세계를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존재들이 이쪽을 넘나들면서 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단절된 게 아니고 이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와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지.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 와서 알려줬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 그러니까 이 현 세상에 누가 넘나드는구나?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을 받아서 어디로 이끌어가? 그렇지 천국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이 임종할 때 누가 우리를 모시러 와? 천사가.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하고 인도받고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 천사들하고 교제하고 인도받고 사는 사람은 땅을 살면서도 어디를 맛보면서 살아?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요. 그래서 나온 찬송 있잖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살아가는 인간이 그냥 인간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삶에는 뭐가 영향을 주고 있다? 영적인 존재들. 근데 그 영적 존재들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 이 세상은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러니 이 세상은 안 보이는 게 더 많고 이 세상은 모르는 게 더 많고 그런데도 무식해가지고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보는 거는 너무 적고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 이 악한 놈이 영향을 미치면 그 삶이 땅에 살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힘든 것도 있지만 나 혼자 힘든 건 내가 감당하지. 근데 영적으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봐요. 그 뭐가 같은 거니? 이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뒤에 서 있어요. 여기. 자, 봐요. 그냥 내가 가볍든 무겁든 그냥 나 혼자 가는 건 가겠어. 이게 이렇게 내가. 근데 엎혀봐. 이 마귀 같은 놈이 하나 달라붙으니까 이 마귀 같은 놈이 하나 달라붙다가 아우 씨, 죽었어 그냥. 못 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사는 어려움은 어떻게 이겨내겠는데 저 보이지도 않는 마구 같은 놈이 달라붙어서 살려니 너무 힘든 거 인생이. 근데 이놈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한 야고보 셋이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엘리야 모세하고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에? 담소를 하고 있어. 자. 그냥 뭐 찾을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신비한 걸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베드로는 엘리야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엘리야하고 또 누구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베드로는 엘리야를 본 적이 있어 없어? 근데 딱 보는 순간 저게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에? 그 신기하잖아. 그렇죠? 아,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생시에는 사람을 알을 때 소개해야 알아. 예, 나 한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 중문교회 장목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꿈에는 소개 안 해도 그냥 딱 그냥 알아버리죠. 아, 영적인 세계는 설명이 필요 없구나. 그냥 팍 알아버리죠. 그 영적 세계니까. 예, 인간 세계하고 물질 세계하고 달라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알아도 엘리야가 엘리야니까 엘리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천국에 갔어도 뭔 모습을 갖고 간다 그 말이요. 엘리야의 모습을.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근데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누구를 바라보고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바로 그 얘기요.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사로니까 알아보지. 아, 그 얘기는 우리가 천국을 가더라도 전혀 모습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간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걱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강하고 괜찮고 멋있는 장동건이 같은 사람은 천당을 가도 뭐 괜찮겠는데, 이게 좀 못생긴 사람은 말이오. 예를 들어 머리가 훌떡 벗어진 사람은 한나라 가서 머리가 벗어지면 또 어떻게 하냔 말이오. 거기 가서 또 무슨 뭐 어떻게 신경.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설령 내 몸이 불구가 돼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 모습으로 뭐 하게 해주신다? 변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제안을 딱 하기를,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내가 초막을 셋을 칠 테니까,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삽시다. 근데 예수님은 땅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내려가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땅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본문처럼 자기 아들이 뭐가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요게 세계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는 간질하는 아이다. 뭐 하는 아이? 네, 간질. 간질하는 아이다. 그 다음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애가 그냥, 왜 간질은 알죠? 이 간질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그걸 똑같은 걸 마가복음 9장 14절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애다. 무슨 귀신? 벙어리 귀신. 벙어리 귀신 들렸다. 누가? 우리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애가 잡으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그게 무슨 증세요? 간질 증세. 그러니까 아까 마태는 그냥 뭐라고 그랬고, 간질이라고 그랬고, 마가는 간질이라고 안 하고 그냥 증세를 얘기했어. 거품을 팍팍팍 흘리며 이를 갈며 팔이 해져갔다.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그리고 경련을 입고 거품을 흘리고 굴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자. 아까 마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그랬는데, 마가는 넘어진 게 아니라 누가? 귀신이 그를 불에도 던졌고 물에도 던졌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그 애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을까? 만약에 귀신이 걔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몇 없어. 왜? 귀신이 다 던져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던졌다는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 귀신은 뭐요? 영이지. 영. 그죠? 영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어떻게 던지냐 봤더니,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접촉되면서 나타나는 비밀인데, 지가 들어 던질 수는 없고 물만 보면 뛰어들으라고, 불만 보면 뛰어들으라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안 뛰어들면 돼. 그런데 사람이 그 생각을 뭐 하니까? 받아들이니까. 자, 이거는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그래. 이걸 조금 순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왜 이런 사람이 있죠? 옥상에 딱 올라가서 이제 시내를 바라보면, 아, 참 서울 시내 아름다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 떠내려 죽어버릴까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옥상인데 하나는 그 옥상에서 뭐를 즐기고, 경치를 즐기는데 한 사람은 뭔 생각을 자꾸 들어? 응? 탁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그냥. 그냥 살지 말아볼까? 그 뛰어내려 죽어버릴까가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누가 주는 생각이라? 마귀는 무슨 놈이야? 마귀요.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 그래서 뛰어내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살이라고. 이제 왜 자살하는지를 이제 알겠죠? 자기 의지를 악한 놈한테 빼앗기니까 자살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켜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아, 뭐를 지키자?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노래가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그거는 약한 거고 마음이. 그건 모함이 약한 거고 내 마음을 모르는 거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거지. 꿈 같은 구름 타고. 그런데 그건 좋아. 뭐, 마음을 모르지만 뭐 타고?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지니까. 그런데 마음을 모르는데 안 좋은 게 있어.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아니, 이러는 내가 싫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으면 이거 대책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싫은데 누가 내가 좋겠어? 에? 항상 인생은 몇 박자로 봐라? 네 박자로 봐라. 네 박자로. 참. 지난주에 우리 송대관 씨가 우리 교회 예배를 출석을 했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셨대.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려고 끝나고 나서 이제 특송 몇 곡, 이제. 이제 특성 몇 곡 하고 가셨는데, 그걸 알고 불렀는지, 그냥 불렀는데 내가 의미를 깨달은 건지, 인생은 몇 박자다? 아, 이 네 박자가 여러분 이게 보통 수준 있는 말이 아니오, 그게. 자, 잘 보세요. 뭐든지 갖다 들이다 봐. 내 마음, 내가 아르니, 내 마음 내가 알고, 남도 알고,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내 마음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고, 내 마음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고. 그러니까 항상 네 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거지. 내 마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제일 모르는 게 뭐예요?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제일 안 좋은 거지. 그런데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게 좋은 거요? 나는 몰라도 남이 아는 게 좋은 거요? 이제 이래서 답답하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이 마음 누가 알랴? 하나님이 아시지, 그죠? 그거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를 때 하는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뭐든지 갖다 이렇게 붙이면 네 박자로 봐서 답을 찾아가야 정확하다 이 말이요. 예, 답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몰라도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는데, 좋은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 성령님께서 주는 마음. 나쁜 마음은 악한 놈이 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죽고 싶은 사람은 그 와서 빨리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안수 받아서 내 속에 역사하고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놈을 쫓아내야 그의 인생이 바뀐다, 그 얘기요. 이것이 죽고 싶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살기 싫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혼하고 싶은 마음. 참고 살고. 여러분, 솔직히 부부가 다 맞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안 맞지만 그래도 뭐 하고? 그렇지. 같이 안 맞아도 그것도 내 박자로 봐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제일 좋은 거요.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나는 좋은데 너는 싫고, 나는 싫은데 너는 좋고. 자, 이제 이거를 갖다 대봐. 제일 좋은 게 뭐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1등.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뭐요? 나도 싫고 너도 싫고 4등. 그러면
나는 좋은데 너는 싫고 나는 싫은데 너는 좋은 것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예? 나는 좋은데 너는 싫은 사람하고 나는 싫은데 너는 좋은 사람하고 주도권을 나한테다 두면 좋으니 좋고 너한테다 두면 좋으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들어가면 나는 싫지만 당신이 좋으면 살아. 이게 사랑하는 거고 폐기 싫으면 아이 싫은 것들 왜 자꾸 살려고 그래. 이게 이제 미워지면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입장보다 네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미워하면 네 입장보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에 따라서 저거는 이게 바뀌어. 그러니까 네 박자로도 안 되면 8분의 6 박자로 봐야 돼 이제. 왜냐하면 1, 4번은 똑같은데 2, 3번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싫으면 자 싫으면 싫지만 노력하는 부부가 있는데 왜 싫은데 헤어지려고 그러냐 이거죠. 싫어도 뭐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싫어도 노력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싫어도 노력하면 어떻게 돼? 좋아지잖아. 근데 왜 싫으면 자꾸 헤어지려고만 하냐?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싫어도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싫다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사라는 거는 좋으냐 싫으냐만 따지면 안 되고 옳으냐 그르냐도 따져야지. 좋으냐 싫으냐 옳으냐 그르냐 그게 네 박자잖아. 응. 아니 좋으면 살고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좋아도 아니면 아니고 싫어도 기면 긴 거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내 마누라요. 이게 우리 교인이고 근데 나는 마누라는 싫고 교인은 좋아. 그러면 싫으니 헤어지고 좋으니 사는 거예요?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싫으니 헤어지고 좋으니 사는 것도 맞지만 헤어질래니 틀린 것이니 그래도 참고 사는 것이고 살고 싶어도 틀린 것이니 그래서 살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좋다 싫다만 가지고 따져. 옳으냐 그르냐도 따져야지. 어떻게 좋고 나쁜 것만 따져.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고 살기 싫고 그것만 따져. 살고 싶어도 살고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고 싶다고 살고 살기 싫다고 죽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두 박자로만 봐. 노래도 몰라? 궁짜자 궁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다. 한 곱이 한 곱이 꺾어 물물 솔직히 여러분 부부가 좋아서만 여지껏 살았습니까? 헤어지기로 치자면 10번, 100번도 더 헤어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런데도 사는 것은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그냥 내 마음 결정하는 건 쉬웁다니까요. 근데 이게 악한 놈이 역사할 때 결정이 어렵고 내 마음 결정하긴 쉬운데 성령이며 그거는요 막 내 마음을 성령께 내드려도 내가 내리는 결정보다 그분이 내리는 결정이 더 좋으니까 그건 순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은 지옥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벙어리 귀신 들린 데다가 간지러는 데다가 물만 보면 뛰어들고 불만 보면 뛰어들고 거품으로 파리가는 그런 자식을 데리고 사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 자식아. 그러기에는 또 자식이니.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참 언뜻 보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그 국회의원 아주 그 똑똑은 있어.
그 자제 가운데 하나가 조금 그 부족한 애가 있더라고. 세상에 그 엄마는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고 그런데도 자녀가 그걸 평생 엄마는 그저 십자가처럼 안고 펴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훌륭하잖아. 한 번은요 우리 집사님이 그 아들이 염색체 수가 모자라는 애들 있죠. 왜? 다운 증후군.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난 참 진짜 다운 증후군 애들은 누가 낳던지 보면 다 형제간 같아요, 얼굴이. 그죠? 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으네, 이렇게. 이렇게 표정이 팍팍 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반응이. 꼭 지금 내가 북한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아들을 키우는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뭔데?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요? 어떻게 애미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기도 제목이요? 왜요? 그랬더니 저거 내가 하나 있으니까 저거 돌보지. 나 죽고 나면 저거 누가 돌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앞세워 하늘나라 보내고 내가 뒤따라가는 것이 그게 쟤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 말이 뭔지 아세요? 수능 시험 본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그 걱정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줄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수능을 본다는 용어가 그 엄마한테는 다운 증후군 애가 무슨 수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점수가 올랐네 내렸네 하는 고민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다운 증후군 애들을 다 키워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사지 멀쩡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건 몸의 신체 일부를 잃어봐야 깨닫는 인간이 어려서 가지고요.